자,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 중대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은 위기 상황으로 관리에 들어가야 될 중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무 말 대잔치고요. 군사, 국제금융, 국제에너지 그걸 통해 가지고 반도체 산업, 우리의 경제 전반에 대해서 큰 위기와 함께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세계의 기후 대응 체제까지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주식값만 걱정한다고요? 이건 국정 운영에 대한 기초 상식과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냥 그 지금 모아놓은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서 재테크 하시죠.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외교 안보의 비상사태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핵심만 빠른 속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죠. 이게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키예프라는 그 공국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편입돼가지고 독립할 때까지 소련의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인종이 우크라이나의 인이 있고요. 러시아 인종이 있습니다. 이쪽은 주로 동부, 지금 크리미아 반도 2014년에 이미 합병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돈바스 지역 등등에서 동부에서는 러시아인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만약에 주민들에게 독립할래 분리할래 그러면 주민 투표에 의해 가지고 독립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러시아인이 70%나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가 왜 90년에는 독립을 했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1990년에 러시아는 그야말로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나라여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었기 때문에 밥도 굶어야 되는 그런 가난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인들도 독립해서 우크라이나끼리만 경제를 돌리면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래서 이때는 압도적으로 독립으로 붙었죠. 근데 30년이 지났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은 뭐다? 세계 최고의 가스 대국, 푸틴의 러시아 가스 대국의 이 제국의 꿈을 다시 꾸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70% 이상인 우크라이나 동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립 후 30년 동안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아주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로 붙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독립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2014년에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병합을 했고 주민들의 지지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로 편입됐죠. 이번에 돈바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침공은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해서 침공을 했는데요. 실제의 그 정치적인 의도는 러시아 동부 조직을 분리 독립시키고 이것을 독립국으로 국제사회에 인정시키는 게 러시아 푸틴의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인종적인 차이와 역사적인 러시아로부터의 분리 또는 이제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해가지고 러시아로 다시 재편입하려는 이런 인종적인 정치적인 갈등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취약한 상태죠. 그럼 러시아가 왜 침공을 했느냐?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에 자원이 많다 또는 우크라이나에 과학기술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는 김태희가 밭을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미인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국제사회 전체와 적대 관계가 되면서 침공해야 될 정도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려면요. 지정학을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의 서쪽 최전방이 우크라이나이고요. 우크라이나 옆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운명을 겪었던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을 지나면 어디일까요? 독일입니다. 독일을 지나면 프랑스가 있고 해협을 건너면 영국이 있죠. 이게 EU의 주요 3국인데요. 자, EU가 99년에 폴란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EU 전체의 GDP가 17조 달러. 17조 달러면 중국보다도 크고요. 중국은 14조. 일본은 7조였다가 지금 5조로 가고 있고요. 미국은 21조 달러거든요. 자, 이 EU가 17조의 생산을 갖는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큰 단위인데요. 폴란드가 99년에 편입되면서 이 완충지대가 이제는 우크라이나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 우크라이나가 동서가 갈려져 있는데요. 서쪽 우크라이나인 이쪽 출신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친서방 반러시아 정책을 펴고요. 동부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친러시아 정책을 쓰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많은 스캔들 사건들도 좀 있어 왔죠. 그 현재는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 지난번 트럼프와 함께 푸틴 러시아 스캔들까지 그 주인공이었던 바로 그
대통령입니다만은 서부 출신이기 때문에 반러시아 그리고 친서방 그래서 EU 가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까지 EU에 가입이 되면 EU의 나토군 그리고 EU의 유로달러와 러시아가 바로 국경을 마주치게 되는 우리로 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 없이 바로 주한미군 그리고 달러 경제권과 주민들이 노출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뭐 미녀가 많은지 자원이 많은지 식량이 많은지 과학기술이 많은지 이걸 떠나가지고 군사적으로 완충지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려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는 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침공 이유입니다. 과연 침공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국제 전문가들도 견해가 많이 갈렸었죠. 근데 미국은 많은 정보 자산 그리고 휴민트 스파이들이잖아요. 이런 거에 가지고 침공할 거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정황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이 EU와는 나토로 돼 있잖아요. 자,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군사적인 직접 개입 그러니까 참전이죠. 또 그로 인한 전면전 이것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심지어는 공습이라든지 미사일 공격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와의 전면전이 두려운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왜냐? 러시아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해서 침공을 했지만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점령해서 이것을 분리 독립시키는 거기까지가 목적입니다. 완충지대를 우크라이나를 분단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미국으로서는 자 전면전보다는 러시아가 침공을 함으로써 모든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독일은 노드 스트림 2라는 러시아로부터 북해를 거쳐서 들어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독일 경제의 기초 생산 요소인 에너지를 안정화시키겠다. 독일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가스가 없으면은 에너지 체제의 안정성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독일은 미국과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정책을 쓰면서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줌으로써 나토와 미국은 러시아 제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노드 스트림 가스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독일은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군사적인 지원, 고문관을 파견한다든지 물자를 지원한다든지 뭐 무기를 대준다든지 이런 지원에 한정되고 있고요. 군사지원 오케이, 참전 노.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로 병력이 들어간다든지 미사일이 들어간다든지 비행기가 거기 공습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느냐? 경제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경제 제재는 보통은 유엔 안보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침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이사니까 거부권이 있어가지고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안 돼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경제 제재를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금융 제재, 두 번째는 물자 제재. 금융 제재는 예를 들어서 루블화를 달러화로 환전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시킨다든지 러시아인들이나 러시아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 또는 예금, 결제 대금 이런 거에 대한 금융 거래를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금융 제재가 들어가게 되고 있고요. 다음 물자로는 미국의 통신칩, 반도체 칩 또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첨단 물자들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경제 제재를 하고 부수적으로 독일의 가스, 유럽의 가스 시장을 러시아 쪽으로 딸려가던 것 가스에 있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의 가스 전체를 둘이서 양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가스 공급 막히게 되면 미국의 가스 공급이 당연히 우위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유럽의 가스 시장을 미국 쪽으로 땡겨오고 러시아를 띄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로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의 속마음, 국익적인 계산은 정말 절대로 막아야 될 전쟁이다.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쪽으로 그 전쟁의 충격파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어느 쪽일까요? 활용해야겠다. 예, 당연히 국익 우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토군이 개입을 안 하면은 그 주변국들이 나토에 편입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이제 위험한 점인데 러시아가 군사력 100만 그리고 1년 국방비가 우리 돈으로 한 70조 정도 다음 우크라이나는 25만 그리고 1년 군사비가 6조 70조짜리 군대가 6조짜리 군대를 하면 이틀도 못 버팁니다. 이거를 막으려면 나토나 미국이 공습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대항할 수 있는 부대를 넣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넣는다. 왜냐? 러시아 푸틴이 뭐 핵 공격하겠다
이런 핵 공갈 때문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러시아가 이렇게 해놓고는 동부 분리 독립하는 그 다음 수순을 보는 거죠. 대신 다른 부분을 일시적으로 점령해가지고 현재의 정권을 해체시킨 다음에는 빠질 겁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쪽에는 정치적인 혼란과 무장해제 상태를 만들어 놓는데 그걸 끝까지 점령을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건 결국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서 이 질서를 다시 유리하게 끌고 가면 된다는 거고요. 우리 한반도도 우리가 침공을 당하면 목숨 걸고 지켜줄 다른 나라가 있을까요? 다 이해관계와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폴란드들과 독일과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지정학적인 그 중간 국가의 서름을 겪어서 우리랑 비슷하다 그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딱 그 상황에 있는데 100만 대 25만, 6조 대 70조. 이거는 트럭 대 오토바이가 부닥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결사상전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는 군사 참전은 안 하는데 군사 지원은 하고 경제 제재를 주로 하면서 유럽의 가스 시장을 서방 쪽으로 땡겨오는 데서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어떤 여파가 오느냐? 금융 제재가 들어가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가스 시장의 불가측성이 오기 때문에 가스가 문제가 됩니다. 다음, 이것이 반영돼가지고 국제 금융시장, 특히 달러와 러시아 루블과의 관계에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금융에 취약한 데들은 이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러시아 쪽에서의 위기는 뭐냐? 러시아 쪽에서 가스를 공급받다가 가스 공급선을 바꿔야 된다. 왜냐? 경제 제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못 사오게 압력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반도체 필수 소재인 네온하고 크립톤, 네온 같은 경우는 70%, 크립톤 같은 경우는 40%가 전 세계 수요량의 70% 40%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돼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서 공급선이 막히게 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까지도 일시적으로 스톱 또는 스톱이 안 되더라도 이 물자를 미리 사재기에서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의 위축과 가격 폭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게 결국 가스산업,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들까지도 혼란 상태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경제 위기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제 위기는 우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반도체 필수 소재의 공급난, 그 다음 가스값의 폭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유럽 시장에서는 가스값이 8배까지 지금 이미 폭등이 있습니다. 이 8배 폭등이 있는 상태가 내려가려면 미국 가스와 러시아 가스가 경쟁하면서 가격 인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하를 할 요인 없어지고 폭등할 요인만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전 세계로 확산돼 가게 됩니다. 우리 집 가스 안 써. 우리 집은 전기 써. 우리나라 전기가 가장 밑에는 원자력, 그 위에는 가스, 그 위에 석탄, 태양, 풍력, 이건 아직 7, 8%밖에 안 돼요. 지금 석탄을 없애야 되는데 석탄을 없애면 그거를 가스로 대신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자력 없애고 풍력과 태양광을 100% 하겠다. 이게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의 탈탄소 2050년까지의 정책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스값이 폭등하는데 가스로 전기를 만든다? 이 전기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전기값이 올라가는 압력이 많아서 이번 4월 달에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것을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못 올린다 이렇게 해서 동결시켜놨잖아요. 이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그 원가가 오르면서 결국 전기값 오르는 이 요인이 커지는데 이것은 결국 아파트 관리비의 폭등. 그 다음 가스는 가스 이퀄 전기예요. 이꼴 석유기도 합니다. 서로 다 맞물려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 오일 쇼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양대산맥입니다. 그러면 이 양대산맥을 이루는 가스에서 쇼크가 왔을 때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옛날에 석유 사태만큼은 아니겠지만 없는 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올 수가 있는 거다. 이게 가스, 석유, 전기는 모든 공장과 모든 건물,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활동의 기초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 가격의 폭등. 그러면 이건 전반적으로 물가의 폭등.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주식값이 떨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나는 반응일 뿐이에요. 이 전체가 해결이 돼야 주식값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고 왜 주식값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주식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재명 후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는 척만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이게 문제죠. 우선 첫 번째로는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제재하는 데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침공받는다라는 이 평화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의 평화로 대입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중국으로 바꿔놓고요. 우크라이나의 서부와 동부를 남북관계로 생각해놓으면 자 이런 데서 침공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주변 강국들이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손 놓고 본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당연히 제재에도 동참을 해야 된다. 근데 다 자기네 국익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만 너무 순진해가지고 우리는 거기다가 의병을 보내자! 안 되죠. 우리도 국익을 챙겨야 됩니다. 우리는 러시아 가스가 옴으로써 사실은 그 시베리아 가스가 한국과 일본에 공급되는 이것 때문에 중동에 대한 석유에 대한 우리의 교섭력이 강화됐던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유럽이나 미국의 가스와 물량 확보도 문제고 가격 경쟁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경쟁을 시키면서 우리가 혜택을 받던 면도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통해 가지고 일본까지 가자 이런 그 프로젝트까지 지금 민주당 정부마다 매번 내걸고 있잖아요. 되지도 않을 이야기지만 근데 발상으로는 못할 발상은 아닙니다. 그런 옵션이 지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적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적절하게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율을 하면서 공조를 하면 될 거다. 대신 앞으로 닥쳐올 이 에너지 사태 그리고 지금 파리 기후변화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2050년까지 탈탄소 협약을 맺은 이게 사실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탈탄소로 가면 가스 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유럽이 앞서 나갔던 것도 사실 러시아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런 면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인 어딜 가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가스 경제로 다시 세계를 붙들어두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향력 영토를 넓히기 위한 이런 푸틴의 야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패권 대결이 러시아와 그다음 미국, EU 사이에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큰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로 미중 간의 반도체 기술 전쟁만 보는데 어쩌면 그 기술 전쟁보다도 에너지 패권 전쟁이 어떤 세계 전체의 경제를 더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할 것인가? 이 에너지 패권 전쟁 시대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에너지 동맹을 확고히 해서 유사시에 언제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튼튼히 유지를 해놔야 되고요. 러시아와 대척을 했을 때 우리가 그때 허겁지겁 급전을 주고 비굴하게 구글 외교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에너지 동맹을 평소에 확보를 해서 비축을 해놓고 그 구입권에 대해서는 늘 보장된 쿠폰을 갖고 있는 에너지 패권 시대에 우리의 에너지 생존 전략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국가 전략적으로 여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가스를 팔 데가 없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팔 데가 이제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부 유럽에다가 가스를 팔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끊어질 정도가 되면 러시아는 망해요. 근데 러시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다 망해. 그래서 적절한 가스 시장의 재편을 둘러싼 그 하나의 틈새가 벌어진 팀을 미국이 이용해서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거지 반드시 둘 다 망하는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 비슷한 거기 때문에 결합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략과 국익을 지키면서 대응해야 되고 가장 전문가들과 가장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모든 정보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대입을 해서 국가의 포지션 그리고 국가의 전략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죠. 근데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아무 말 대잔치 코로나에다가 가스 사태 금융 사태까지 얹어지는 최악의 상황 물론 그렇게 오면 안 되겠지만 늘 그 상황을 놓고 일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지 이거는 다 관심 없고 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이런 분들은 그냥 눈팅하면서 그냥 자기 재테크하는 딱 고선에 머무르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나 세계 질서를 위해서 좋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